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에 대한 은혜, 어른과 노인에 대한 존경과 보호, 어버이 영혼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또 제일 먼저 생활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모든 인류 사회의 기초이며 효도는 모든 도덕의 기초이며 신앙의 첫 열매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카네이션을 다루셨는데 이 카네이션은 순결과 희생과 인내를 상징하는 그런 꽃인데 원래 미국 버지니아주 웹스터 감리교회에 26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던 자비스 여사 추모회에 그 딸이 어머님의 사랑과 가르침에 감사하여 손님께 이 선물을 드린 것이 기원이 됐습니다. 그 후 1914년 미국 국회에서 윌슨 대통령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공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머니 날이 5월 8일이고 1973년 5월 8일부터 어버이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둘째 주일을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됐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성령 충만한 그런 생활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자녀가 되자.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의 육체의 근원이고 또 양육자입니다. 또 어버이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모형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표현이 됐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돈이 강하고 왕이 더욱 강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욱 강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을 위한 희생과 봉사가 지대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인가 그런 단어 콘테스트를 했는데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마더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단어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어머니의 생활 또는 어머니의 인격, 성격까지도 다 자녀들이 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어머니 밑에 위대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한나가 위대한 어머니인데 사무엘이 위대한 제사장이 됐고 요게벳이 모세를 키웠고 또 수산나라고 하는 사모님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키웠고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성자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어머니 낸시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 배우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또 솔로몬의 재판에 비유를 들면 그 내용을 볼 때도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섹스피어는 말했습니다. 때를 따라 말과 행동과 정성으로서 부모님께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하겠습니다. 저 하늘보다 높고 저 바다보다 넓은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희생,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 밤새워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아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 성경에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또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이란 말은 부모의 권위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귀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효자였습니다. 식구들을 다 봉양했습니다. 이삭의 효성은 아브라함을 봉양했고 사랑과 존경과 권위를 돌렸습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상에서 피 흘리시면서 고통당하셨지만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모든 노인들을 내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치는 자는 죽이라고 했고 부모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부모를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슬프게 함으로 아버지에게 반역함으로 불행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의 먹히리라고까지 했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순종입니다. 순종은 군사적인 용어로서 명령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경청하고 시중들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여 부모님을 받들어 섬겼으며 이삭도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또한 룻도 순종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주라는 말은 권위를 의미하고 왕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그릇된 행동과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땅한 그런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충신은 효자의 문에서 납니다. 효는 백행의 본이라고 그렇게 말했고 우리나라에도 그와 같은 효의 그런 도덕이 있죠. 기독교는 가장 효도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효도에 관한 교훈과 모범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잘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부모가 울고 있으면 안 됩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에도 그 부모가
얼마나 그 아버지가 눈물로 아들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바라는 것을 보면 불효의 죄는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만 성장하면 자기 생각, 자기 뜻이 강해가지고 반항합니다. 부모의 노고를 알아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부모를 평안하게 하고 부모를 외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께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부모가 그 자녀들한테 같이 와서 식사를 하자 그러니까 아 요즘 사업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거절하고 자녀들이 다 거절하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생각하다 못해 아버지가 지금 죽게 됐다 그러니까 다 달려왔더래요. 만사 제쳐놓고 다 달려왔더래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 뭐 돌아가신다 그러는데 멀쩡하시네. 하도 너희들이 안 와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네? 세상에 바쁜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부모님과 대화하고 또 부모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은 참으로 귀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기쁘게 드리는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까 하나님의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 열 가지 계명 중에서 하지 말라는 계명이 거의 많아요. 그런데 하라는 계명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복받는 길, 형통하고 성공하는 행복의 길, 그 영생의 길이 바로 그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요셉과 룻과 솔로몬이 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장수의 축복은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가정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오래 살려고 불사약이나 불로초를 구하지 말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이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잘못하는 자는 성경이 저주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 아버지의 흉을 본 아들은 저주를 받고 두 아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부모를 섬긴 자녀는 방하지 않고 근면하며 범사가 잘 됩니다. 불효를 회개하고 효도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어버이 주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모든 사랑으로 돌봐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님 사랑해서 축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자녀가 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